맛있겠군. 맛있어. 뭐 예티 휴지 사러 코스트코 왔어요. 오, 아디다스 슬리퍼가 세일.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편해? 편해, 편해. 카라카라 오렌지. 이번에는 여기서. 어, 진짜 무거워. 어? 어, 진짜 무거워. 겁내 무거워. 어, 이거 봐봐. 어? 어, 딸기 진짜 크다. 와. 어, 딸기, 아, 딸기 하나가 이만해. 상한 거 아니에요? 야, 대박이다. 딸기 크기가 이만해. 파프리카. 오빠. 오빠. 오빠 생일날 이 케이크 해줄까? 저는. 내 생일 아직 멀었어. 더 좋은 걸로 해. 진짜 투박하다. 오늘은 귀찮으니 그냥 잘려져 있는 걸로 살 거예요. 아싸. 딱 오늘까지가. 4달러 오프. 그 이거 얼마야? 870. 와, 대박. 코스트코에 두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 엑스트라 폼. 어. 우와. 그래. 닭꼬치 먹을래? 닭꼬치 완전 좋지. 맛있겠군. 빵. 오, 5달러 할인. 이거 사자. 어. 마침 휴지 사러 왔는데 휴지가 세일을 하다니. 휴지 사기도 전에 이미 한 가득 샀습니다. 이거 사자. 콜라 좀 줄여야 돼 이거. 알았어. 아. 코카콜라 밑에. 아, 그리고 위에 올리자. 어, 잠깐만. 거기다 올리자. 이거보다는 위에가 나. 갑시다. 아, 가자. 드디어 앵거스피프가 들어왔군. 아싸. 오랜만에 본다. 얼마만에 보는. 아! 아! 홈메이드. 아. 집에서 홈메이드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그니까. 오늘도 역시나. 휴지 사러 왔다가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퓨저 왔어요. 당근. 오빠가 좋아하는 당근. 어. 햄버거용 양상추. 오빠 오늘 며칠이지? 이거 먹으면 되겠다. 오, 케찹. 이 케찹 맛있어요. 주스. 오렌지 주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먹자. 수박 주스래. 그래. 먹어. 오렌지. 다른 맛 있어. 어, 이것도 먹어보자. 체다 치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 이게 상태가 좋아 보여. 어, 이거 하나 사. 이거 사다. 25센트. 엄청 쌈. 수박 하나에 4.99밖에 안 해요. 이게 좀 커야 되는 거 모르겠다. 내가 기억이 안 나. 원래 좀 이게 진한 게 근데 더 맛있는 거 아닌가? 그냥 먹자. 그냥 먹자. 빵. 오빠. 오빠. 쌀국수. 맛있을까 과연? 대박. 대박. 대박 문어. 문어 먹자. 미소수 있어. 대박. 미소수야. 너무 웃겨요. 미소수. 스파게티 면을 사보겠습니다. 어, 링기니. 링기니 샀어. 이거 두 개랑. 이게 맛있지. 이거 두 개랑. 그 다음에, 어, 스파게티. 이거 두 개. 마리의 나란가? 이것도 마리의 나란가? 빠질 수 없는 피클. 올게닉 스트로베리. 어? 2022년까지 먹을 수 있겠지? 22년까지 먹을 것 같아. 계산하러 갑시다. 오늘 별로 안 썼다. 그러게. 빵! 50.54.
컴퓨터나 내가 통으로 가져갈게. 응. 어?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자, 세팅 완료. 우하룬의 불고기집. 감성 어떤가요? 짜잔. 감성 돋는 탄산수를 따라 보겠습니다. 감성 추가. 여보는 감성 콜라 감성. 이빨 썩는 소리가 들리고. 코스트코에서 산 불고기. 근데 이게 좀 짜서 기본적으로 짜고 달아서. 오, 좋아. 맛있겠다. 대박. 진짜 맛있겠다. 완전. 맛있어? 불고기 먹어봐 하나. 떡 예술. 이거 먹을까? 아, 대박인데? 옆에 집 아저씨가 되게 부러운 눈으로 아까 찾아봤어. 아, 진짜? 저쪽도 바베큐 하고 있던데? 아우, 국물 먹어봐. 국물 예술. 맛있어. 빵! 라운드 2. 양파도 많이 넣어줘. 펴놓을게. 비교 예술이야. 불고기 잘 익었다. 완전 맛있다. 완전. 라면 집에 왔어요. 오, 맛있겠다. 우왕. 이야, 맛있겠다. 오로촌 라면이에요. 매운 라면. 오빠는 돈까츠. 오빠는 돈까츠. 오, 맛있겠다. 됐다. 맛있어? 국물이 미쳤어. 국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물. 먹을 만해? 돈까츠. 아리아이 왔어요. 캠핑용품 보러 REI 왔어요. 빵! 텐트 종류가 다 있어요. 이 텐트 사고 싶어요. 예쁘지? 감성 있는데. 오, 이거 완전 예쁘다. 레트로 감성인데. 레트로 감성. 오, 이거 진짜 다 옛날 것 같아. 저렇게 달아놓으니까 감성 있다. 이거 뭐 쓰던 거 아닐까? 아닌데. 어, 우리 스푼. 이거 좋다. 편하다. 이거 애기들이 먹는 거 아니야? 애기들이 젓가락질 못하니까 포크하고 숟가락 동시에. 괜찮은데? 와, 허세 장인이다. 허세 장인. 가격도 싸다. 아, 이거 캠핑 접시. 뭐한다고? 캠핑 접시 에나멜 코팅. 이거 18달러밖에 안 해. 캠핑 접시도 따로 사야 되나? 당연하지. 캠핑은 감성이잖아. 죄다 돈이. 볼은 16달러. 에나멜 머그는 15달러. 오빠, 어? 나 이거 살 거야. 예티. 뭐가? 예티. 아이스박스 예티. 우리 집에 있잖아, 아이스박스. 아니, 이거는 감성이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아, 집에 있는 건 감성 아니야? 그건 감성 아니야. 이것도 이글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예티가 감성이야. 이게. 와, 진짜 감성. 아이스박스계 샤넬이야. 아, 진짜 무슨. 감성 노예? 나 이거 살 거야, 예티. 근데 여기 색깔이 별로 없다. 이런 거 밖에. 샤넬 이런 거보다 명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 오빠, 오빠, 오빠. 왜? 우리 이것도 사야 돼. 에그홀더. 어? 이거, 여기 달걀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야 된대. 어, 달걀 먹고 가야지. 아, 이거 큰 걸로 사야겠다. 5.9. 이거 괜찮다. 감성을 위한 테이블 코스. 이거 뭔가를 부르는 거야. 아, 이것도 사야 돼. 그래? 감성 추가. 괜찮다. 감성 내야 돼, 감성.